이번 대통령은 예고 없이 전방부대를 시찰해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의 공공부대 등을 방문해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각각 현황을 보고받고 군은 북한 괴뢰가 전면 침공을 해오면 즉각 격퇴해서 경멸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실전적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6.25 때와는 달리 적 침공 후 3일 동안의 전투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짧은 기한 내에 그들을 물리쳐야 할 것이며 최전방부대는 적의 침투나 돌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괴뢰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 괴뢰는 최근 기구와 사람을 크게 바꾸는 등 대남 정책을 강경 자세로 전환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는 물론 유사시에 즉각 출동할 태세가 갖추어졌는지를 점검하는 등 모든 안보 태세의 완벽을 기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여름철을 맞아 북한 괴뢰가 비정규전 활동을 벌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말하고 우리는 잠시도 방심하거나 안일하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